이게 두 분을 봤을 때 결혼 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둘다 답답하다 그러셔. 지금 결혼 생활이 몇 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토닥여 주지는 않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마음 좀 맞는지. 응? 근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하니 우울증이 좀와 있고요. 내가 지금 뭐를 찾아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니가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 이뻐, 나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부리고 누렸던 여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정주부가 되면서 내가 애를 키우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몰라. 갈피를 못 잡겠대. 응? 이러면서 여기서도 불어오는 바람이, 아빠 쪽에서도 많이 빌었다 그러셔. 우에서. 나이가 좀 어려서 뭐 누가 부렸는지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 떠놓고 빈 할머니도 계시고, 네. 여기도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사주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공덕이라는 게 있어. 우에서 많이 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줄이라 해서 자식 자손들이 받아먹는 게 있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는 십자가도 보이고 막뭐 스님도 보이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보여. 신랑 쪽에서요? 신랑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이제 그렇지만 여기는 뭐 옛날 부엌 뭐 우리가 봤을 땐 여기 부엌이 조항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많이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줄이 끊겼어요, 여기도. 제 봉줄이라고 공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빌어왔다는 건, 빌어주는 그러니까 여기 제사 지내요? 지냅니다. 본인네도 지내는데 따로 지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이중으로 지내는 거야? 아, 이거 엄마 따로 아빠 아버지 따로 이렇게 계시네요. 같이 집안 사셔서 따로따로 지내시고. 저도 이제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 쪽에 이제 엄마네는 친아버지 엄마 쪽, 아빠는 아빠 쪽 이렇게 지낸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본인도 부모적은 없어요. 부모가 둘이라는 사주. 아니면은 혼자서 살아가라는 사주예요. 그 때문에 본인도 마찬가지 외로운 사주야. 부모도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은 뭐 올해 뭐 괜찮아요? 올해는 돈을 좀벌수 있을까요?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오신 것 같아. 근데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뭐 내가 뭐 이거 없어서 못 사야 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안정적이고 싶은 거야, 둘 다. 저는 솔직히 안정적인 것도 안정적인 거지만 잘 살고 싶어요. 이제는 좀막 맨날 마음이 이래요. 아,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난뭘 해도 잘할 거야 하다가도 아, 내가 아직 이게 뭐래? 좀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어, 언니가. 사기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충격.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 받았대, 언니가. 작년, 재작년, 수전에. 그러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뭐에, 말로 충격을 받았는지, 뭘로 인해서 언니가 좀 상처가 있대. 아, 근데 저 지금 이상한 게, 왜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울것 같죠? 아, 저 내가 아무 그랬잖아. 말도 안 했는데, 원래 저막 이렇게 전부 웃거든요. 막 신기하고 좋아서. 나 아까 여기 앉았을 때부터 갑자기 막 눈물 날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할머니가 계셔서 그래. 아, 왜 그러지? 진짜 이상해. 여기 할머니가 아, 저 이게 처음이에요. 진짜 갑자기 막 앉는 순간부터 갑자기 여기가 엄청 답답한 거야, 막. 여기 빌던 할머니가 계셔서 그러고 아, 진짜 여기 왜 그러지? 이제 할머니가 알아달라는 거야. 친할머니 살아 외할머니 친할머니 살아계세요? 친할머니는 살아계세요, 지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네. 외할머니가 이뻐했어? 이뻐하셨죠? 아니? 엄청 이뻐했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일 이때. 그러니까 본인 낳고 나서 할머니가 거진 키우셨나 봐. 조금 봐주셨나 네, 봐주셨어요. 아기 때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엄청 막저 품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자식들을. 근데 저 어릴 때 이유도 딱
할머니한테 저를 몇번 보냈더라고요. 저도 기억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엄마를 봤을 때는 절대 보낼 사람이 아닌데 그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돈 벌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울컥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있다 널 지켜주는 할머니거든 본인을. 따라 들어오신 거야. 할머니가 따라 들어와서 내 새끼 잘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신랑이랑 지금 결혼하고 나서 막 풍파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많은 일들이 있고. 근데 솔직히 지금이 가장 저는 좀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울감 있다고 하셨던 것도 저도 예전엔 제가 느낄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해. 좀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그냥 괜찮아. 좀 이렇게 느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본인 봤을 때도 안쓰러운 게 없잖아 있고 예전에 얘라는 이 사람이란 사람이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 자체도 본인이 봤을 때 안타깝고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된 건 맞아. 처음에 둘이 살았을 때는 애기들이었잖아 솔직히. 본인은 더 애기였잖아 23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늦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딱 이제 사회생활 저 하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살면서 어려운 부분도 왜 없지 않아 있지. 애기가 뭘 알아 23세.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기는 꿈이 있었어. 가정이라는 꿈이. 이 때문에 이것도 너무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애를 낳고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살지?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근데 우울증 중간에 우울감도 왔고 우울증도 오고 근데 본인이 좀 뭐를 하다 보니까 잘 견뎌와서 지금은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 깜짝 놀랐어. 갑자기 울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가 우리 여기하고 맞아서 할머니가 안쓰럽고 본인이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막 품어주고 많이 받았지만 엄한 것도 되게 엄했어 엄마가. 어렸을 때만 조금.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막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친구처럼 엄마처럼 막 이렇게 엄마라는 건 다정다정하게 산대.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말수가 잘 없어. 이렇다 저렇다 말을 잘안 해. 그러니까는 조금 그게 좀 불평일 수도 있어 본인이. 이제는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도 그 직장에선 좀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해야 되고 이동할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직장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 거는 구설 아닌 구설이 좀 나와서 본인이 그런 거에 좀 신경 쓰고 싶은 마음 없고 본인은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본인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인데 그리고 뭐를 기술 배워서 아니면 사내 가문 중이요 배대업 학수야 그런 사주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직업 아니면은 뭐 연예인 아니면은 잘못되면 나쁜 쪽으로 빠졌어야 되는 거야. 그런 유흥업소도 다녔을 거야 어렸을 때. 안 다녔어? 어디요? 유흥업소에서 뭐 이렇게 서빙 보고 막 그런 건안 아, 했었어? 웨이터 했었어요. 그지? 근데 근무하기 했었지? 전에 했었지? 한달 정도? 돈 많이 번 근데 걸려. 여기 할머니 잘 이소리는 모셔. 그럼 저요? 돈 벌어. 저 되게 이소리 많이 들은 게저 신랑한테 저도 잘말안 했는데 제 신랑이 만약에 나쁜 쪽으로 빠졌으면 진짜 그렇죠. 도박 뭐 유흥 이쪽으로 빠졌을 스타일이래요 원래는. 근데 도박은 안 해. 지금 도박은 못 해. 아 그래요? 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 아니 저기 그러니까 한방 막좀 이런 걸로 빠졌을 스타일 그런 거래요. 그거를 잡기라 그러지. 잡기는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사람들 안에서 나이가 막 이렇게 우월감 되는 거 그거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부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본인 사람은 없어. 본인 뒤통수 많이 맞았을 거야. 돈 빌려주지 마요. 오래 아, 들어와서. 절대 안 빌려주죠. 근데 그런 건좀 철저한데 본인이 혹하잖아? 나도 모르게 빌려주고 있어. 사람 너무 많이 믿지 마요. 이제 본인 거 챙겨야 돼. 실속은 되게 많이 챙긴 것 같은데도 본인 실속은 없어. 몸도 되게 많이 바빠. 많이 움직여. 근데 본인 건 없잖아.
본인이 지금 전화해서 나 돈 없어 빌려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본인은 남들이 뭐 하나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본인이야. 언니. 제가 되게 잘 챙겨주고 그래서 내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해서 나 지금 너무 어려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1,000,000원이 필요해. 전화해서 지금 친구들한테 돌려서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친구들이 본인한테 지금 전화하잖아. 그럼 본인은 자기가 못 빌려줘도 어떻게든 알아만 부르려고 해. 아니요. 전 친구들은 절대 제가 돈으로 엮이지 않아요. 조금 많이 뛰었어. 아니요. 뭐 돈 빌려준 것도 없고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는 돈 관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가족 일도 이제 뭐 생각하고 얘기랑 와이프랑 얘기는 하지만 그 외로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돈 뭐 이전에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안 빌려줬거든요. 그게 친구들 지키는 거고 이제 본인이 정해서 본인이 또 이제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투자 저기 뭐야 같이 동업은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혼자서 하는 걸로 네. 하고 직장은 옮길 거예요. 옮길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본인은 우는 이유가 있어. 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이거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근데 그 직장을 제가 신랑이 말을 잘 안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 직장 같은 경우가 그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랑이랑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의 대가도 없고 제가 내가 계속 아까 그랬잖아. 직장 괜찮냐고 계속 네, 물어봤잖아. 근데 신랑이 막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랑은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뭘 해도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하는 해도 다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신랑 입장에서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십사일 옮기기도 힘들고 본인이 혼자면은 벌써 나왔어. 그렇죠. 언니 벌써 나왔는데 애도 있고 이제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참을 만큼 참고 해볼 만큼 해보려고 버틴 거야.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신랑이랑 그래서 트러블이 많았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의 결정을 좀 했는데. 그렇죠. 근데 마음의 결정은 내렸지만 또 마음이 안 따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요거를 내가 꼼꼼히 얘기해 드릴게요.